XSFM입니다. PODERA. 뿌리세요. 새 것처럼. 변기시트 소독제 토일리쉬. 281회의 마지막 사연은 네. 이승준 씨의 사연인데요. 이분을 편의상 이승준 B 씨라고 부르고 싶지만 네. 이승준 A 씨가 지금 뭐 딱히 화내실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승준 씨라 칭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승준 씨입니다. 사연이 소개되는.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XSFM 식구님들. 저는 나주에 사는 이승준입니다. 또 소소하게 좋게 되었다기보다는 뭔가 기이한 경험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야. 네. 네. 저는 어제 간만에 쉬게 된 토요일을 맞이하여. 토요일도 바쁘시군요. 이불 빨래에 나섰습니다. 네. 아, 최근에 보내신 거라면 정말 그쵸. 이불 빨래 하기 좋은 계절이었죠. 그 쉬는 날이 적을수록 그 오랜만에 쉬는 날이 괴로운 이유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드디어 쉬는구나 하면 꼭 이불 더러운 게 눈에 들어오는. 네. 읍내에 새로 생긴 코인 세탁소가 있어 거기에서 이불 빨래를 해결하기로 했죠. 그 읍내 좋네요. 네. 저희 사무실 읍내는 그런 거 없어. 코인런드리 없어요. 그러게요. 코인런드리가 아직도 그렇게 그 오지게 가야 되고 1인 가구에 비해서 많이 퍼져 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주변이라고 하면 대학가에는 좀 있긴 하겠다면서. 인구 4, 5만 명의 코인런드리 하나만 있어도요. 그 세탁기 보급률이 확 떨어질걸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 코인 세탁소는 무척 좋았습니다. 일단 주차가 정말 편했어요. 아,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불 빨래라면은 만약 이불이 무겁다면은 차 가져가기가 진짜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전거로 하면은 진짜 차력이죠. 그야말로. 아우, 나 저 어릴 때 아버지가 그거 했던 것 같다. 아무튼. 아, 세탁기들도 새 것이라 번쩍거렸으며 물이나 음료를 파는 자판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케이드 오락기까지 있었죠. 하긴. 네.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아케이드 있으면 좋죠. 네, 편의시설이 네. 있으면 좋죠. 가장 좋은 점은 주말인데도 저 혼자뿐이라는 것이었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코인 노래방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제 네. 제가 겸손해져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나주를 잘 모르나 보다. 그래, 뭐 도로로 지나가 본 적만 있을 뿐이지. 곰탕을 먹으러만 갔을 뿐이지. 코인 노래방? 청취자 여러분 제보 좀 해주세요. 그 코인 세탁소에서 코인 노래방 보신 적 있나요? 서울에서? 네. 아니, 뭐 전국 어디서든. 예, 네, 어디서든.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트렌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허, 뭐 이런 걸 같은 코인 계열이라 드려놨나? 하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올려서 야 이거 봐라 하하하 코인 세탁소에 하하하 코노가 있지 뭐야 하하하 같은 트윗을 올렸더랬죠. 트위터 리안 기본 디폴트 값. 자꾸 웃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바로 앞 분식점에서 밥을 먹고 감자부각과 사과주스 직즙을 사와서 이 감자부각은 아마 편의점에서 파는 감자부각일 것입니다. 네. 봉태규 씨가 광고한. 네. 사과주스 직즙을 사와서 사진을 찍고 감자부각 하하하 같은 트윗을 하며 세탁이 완료되길 기다렸습니다. 그 코인 노래방도 있고 뭐 오락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죠. 맞아요. 네. 세탁이 끝나고 이불을 건조기에 넣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 급하게 문을 열고 세탁소 안을 휙 둘러보더니 같이 온 사람에게 있다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색이 돌며 자전거를 세탁소 앞에 잘 세워놓고 여유롭게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분의 차림은 자전거 타기용 풀세팅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 그거 알죠. 멀리서 보면 작은 에일리언 같은. 그렇죠. 네. 진화된 종족 같은. 아무튼 인류의 미래.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서 뒤통수가 좀 커지고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아무튼 빗살무늬 헬멧과 빗살무늬 헬멧과 빗살무늬는 정확하게는
맞는 말이 아닐 텐데 빗살무늬가 옆으로 가나? 아래로 가잖아. 빗살무늬 토기 보면은 아래로 가 있지 않나? 아, 옆으로 다이아몬드 가긴 형태의 사선. 아, 그러니까 빗살무늬가 볼 수 있겠구나. 어쨌든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겠는데. 알긴 알겠습니다. 네. 네. 빗살무늬 헬멧과 형광빛깔의 쫄쫄이 옷을 입고 계셨지요. 네, 풀착이네요. 네. 네. TPO죠. 저는 속으로, 아, 자전거 타다가 뭔가 급히 세탁할게 생겼나? 아니면 손에 보조 배터리를 들고 계시기에 급하게 폰을 충전하려고 빈 콘센트를 찾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전거님들은 코인 노래방에 들어가시더니 노래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있다 있어. 예, 이제 주목을 해야겠죠.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데 갑자기 어쨌든 둘이 수신호로 노래 부를래?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할 거 아닙니까? 노래 부를래? 노래 부를래 수신호 약간 노래 부를래 이렇게. 잘 생각해봐야 이게 그 미치고 환장할 얘기인 걸 알 수 있는 게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TPO 안 맞는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류의 그 사이클링을 위한 풀착장을 하고 따릉이를 타면 미친 노래 아, 지역마다 그 공공자전거의 이름이 다르죠? 공공자전거를 타면 미친놈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 이런 라이더들이 들어와서 코인 노래방에 쏙 들어갔다. 이거다!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풀착장을 하신 분들의 속도라는, 그러니까 라이딩 실력이라는 것이, 혹은 뭐 패턴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지 않겠습니까? 어, 그럼요. 네, 무섭죠. 빨라요. 네. 그분들이 노래방을 가자는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가 일단 제일 궁금하네요. 막, 제가 보기로는 막, 노래방 갈래? 이렇게 소리치시는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빗살무늬 헬멧에 이렇게 자비스가 있어가지고. 노래방 가실래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화에서 당연히 노래방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건가? 다음 단계는? 우리가, 나주의 풍습을 모를 수 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승준 씨 나주 분인데 나주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주 분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러더니 한 분이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왜 이분들은 화창한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 말고 세탁소에 들어와서 세탁소에 딸린 코인 노래방에 와서 노래를 한 곡씩 뽑아 부르시는가 싶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세탁소에 비치된 기다림용 쇼파는 코인 노래방을 바라보는 위치라는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제가 앉아 있었고 저는 두 분의 열창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네. 스테이지네요. 그 왜 외국식 노래방 있죠? 네. 노래방 기회가 하나밖에 없고 무대에 나가서 불러야 되는 헬멧은 벗고 부르시지 턱끈 때문에 입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텐데 라는 생각을 감자부각과 칡즙을 먹으면서 했습니다. 네. 와 지금 이거 지금 인증해서 트윗하면 정말 RT 많이 될 듯. RT 스타 같은 못된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 보세요. 트위터 하시는 양반들도 이게 못됐다는 거랍니다. 자각 없이 막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제가 앉은 곳과 코인 노래방이 두 발자국 정도로 가까웠고 남의 사진 막 찍고 그럴 건 아닐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어떤 곡을 부르는지도 들리긴 했겠네요. 그렇죠. 아, 곡명도 되게 궁금한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따 있어 하면서 뭐 가는 세월 이렇게 되면은 여보세요 나야 네 무척 바라던 거잖아요. 일단 이 정황상 그 무척 바라던 노래는 도대체 뭐였을까. 이 화창한 날에 네 낮으면 조금 더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날씨도 무척 따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이하고 기묘하고 현실인가 꿈인가 싶었고 물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자전거를 타다가 왜 코인 세탁소 코인 노래방에 와서 노래를 부를까? 헬멧을 쓴 채로.
아니면 내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요즘 트렌드를 놓치고 나만 당황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네. 이승준 씨를 위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사에 어두운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더욱이 그 의구심이 살짝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열창을 하고 계셨고 그 와중에 어떤 학생들이 세탁소에 슬쩍 들어오더니 코인 노래방을 확인하고 먼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 하는 표정을 지은 후 아쉬운 듯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저 세탁기 세탁기 아니다. 들어가서 노래 부르면 돌려주는 곳이다 사람을. 잘 부르면. 그 닥터 후의 그 폼박스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다른 기능이 있는 거 아닌가요? 타디스요. 타디스. 사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건 스크린 세이버고. 그렇죠. 그거는 껍데기다. 우주로. 영혼은 잠깐 우주로. 그러니까 그럼 이승준 씨가 문 열고 들어가 보셔야죠. 이게 열었더니 되게 넓어. 근데 아니면 이제 영혼을 우주로 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결국 화장실이다. 삼라만상을 해결하고 그게 나왔더니 이게 화장실이면 말이 되거든요. 사람 있네?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있다 있어. 뭐 자전거 타던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왜 어떤 나라의 화장실들에서는 그 물 아끼려고 변기 소리 낸 버튼이 있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새로운 문안에서 좀 부끄러우니까 노래방 소리 홀로그램이 뜨고. 근데 왜 이렇게 화장실이 갑툭튀에 있어? 공중 화장실 앱 같은 건 있잖아요. 코노 앱은 없을 텐데 공중 화장실 앱은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있다 있어. 사람들이 있다 있어는 화장실이다. 타디스다. 아 그렇죠. 요즘 화장실의 새로운 트렌드. 타디스형 화장실. 연인끼리 데이트하다가도 들을 수 있어요. 나 가서 잠깐 노래 좀 부르고 올게 이러면서 들어가서. 잠깐 이건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다면 저 자전거님들과 저 학생은 나를 보고 뭐야 왜 코너에 와서 빨래를 하고 있어. 나도 그랬었지 뭐 이러면서. 처음엔 빨래하러 와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코인 노래방은 하나였고 세탁소는 세탁기는 세 개였기에 여기는 세탁소라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의구심을 떨쳐버렸지요. 네. 이렇게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며 마치 음반 녹음실의 녹음 부스를 바라보는 프로듀서가 된 것처럼 그분들의 노래를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네. 대략 두 곡 정도씩 부르시고 네 곡 네. 코인 노래방을 나오시더니 세탁소 괄호 열고 이지만 사람들은 노래방으로 이용할지도 모르는 혹은 화장실로 이용할지도 모르는 에 비치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씩 뽑아 드시고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은 아주 분명한 그러네요. 뚜렷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대략 두 곡 정도씩. 왜 두 곡밖에 안 부르고 가는 걸까? 자전거를 타다가 누가 노래를 더 잘하나 내기라도 했던 걸까? 그렇다기엔 둘 다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요즘 트렌드인가? 제발 선곡표를 좀 저에게 주세요. 어떤 노래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나도 불러볼까? 나도 한 곡 불러볼까? 그러다가 아까 그 학생이 다시 와서 괜히 또 아쉽게 만들면 어쩌지? 전 이분한테 동질감 쩔어요. 진짜. 정말 이렇게 생각한 상황입니다. 네. 네. 같은 생각을 하며 건조기에서 잘 건조될 이불들을 개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어쨌든 들어가 보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특별한 기능이 있나? 아니면은 코너 중에서도 굉장히 신제품이어서 사람들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거기밖에 없대더라. 나중에는 어디에는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무 비하하는 건가요? 하여튼 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이건 나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 코인 세탁기 방에서 코인 세탁기 하는 곳에서 노래방 보신 분 제보 꼭 네. 제보
그리고 문득 아 사연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좋게 된 것은 없지만 소소하고 기묘한 일상을 요파씨에 공유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아씨가 요파씨 모두 늘 두세 번씩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나주에서 이승준 드림.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네. 이승준 씨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핵심은 이게 나주만의 일인지가 좀 제일 궁금하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나주 아니고 어디 있어도 어떻게 생겼고 사람들은 노래방에 더 많이 가느냐. 세탁기를 더 많이 쓰느냐. 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일치하느냐. 아닌 경우 많아요. 그렇죠. 코인 노래방 공급업자들. 그럼요. 그 뭐 자판기 같은 거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코인 세탁기 사장님 굶어 죽고 자판기 사장님만 이제 주유소급 매출을 누리고. 근데 어쨌든 분명히 있다 있어. 사람 있네. 이런 인기가 쉽게 말해서 인기가 많다. 는 점에서 뭔가 특별한 기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맞아. 네, 그냥 노래방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노래기기 노래방, 뭐 약간 제로페이 같이 아닐까? 소득공제 40% 제로페이 얘기하길래 아니 뭐 지자체에서 많이 소득공제된 노래기기 짱이 나요. 아, 노래방 갈 거면 글로 가야지 소득공제되는데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직장인들이. 이렇게 바코드로 문상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러네. 학생들도 쓰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얘기한 건 지자체에서 어떤 네. 다른 방식으로 뭐 결제가 가능한다거나. 뭐. 그리고 나주에서 제로페이 이용하면 국감에 끌려옵니다. 아.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네. 네. 알고 싶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나주만의 문화인가? 아니면 캐나다까지 다 퍼져 있는데, 우리만 모르나?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모든 새로운 문물은 부산부터 올라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나주까지 올라와 있는 걸 수도 있어. 부산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서울은 몰라. 아 지금 뭐 충북 쪽에서도 아직 모르고 있고. 아, 제가 그 부산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그 기분. 네 등킨 도넛 아직 안 먹어봤나? 부산에 고유 도넛을 안 하나? 등킨. 아 그렇죠. 궁금합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제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